오늘은 제가 그 문충공개 상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1762년에 발행된 그 이모보에서 그 자손록, 그 자손록의 행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공 최군옥, 이분의 행장을 보면은 문충공계 시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최군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을 만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은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비교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그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로서 최송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최송년의 부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그 연대고증을 해보고 있지만은 최송년은 문충공보다 한 8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가 경륜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폐쇄를 뭐 이런저런 폐쇄를 했다 막 적혀 있는데 이건 사실 검토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 보면은 고려 세종 때 송나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종은 조선에는 있지만 고려에는 세종이라는 왕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원우 1년 병인년이라 그랬는데 그게 원우 1년 병인년이 뭐냐면은 1086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마광을 등을 만났다. 근데 사마광이 누구냐면은 자치통감의 저자예요. 역사책 자치통감을 지은 사마광을 만났다. 근데 사마광은 1019년에 태어나서 1086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원우 1년에 문충공이 송나라에 가서 사마광이 죽는 해에 만났다. 그리고 이제 정이천, 정이천이 정이죠. 정이를 만났다. 그리고 소철을 만났다. 근데 소철이나 정이는 그 사마광하고는 연대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논술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 소철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소동파의 동생이에요. 소동파의 동생, 뭐 정의는 그 이정자라 해가지고 그 아주 성리학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죠. 성리학이 그 주자에 의해서 정립되기 이전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 경강부회다 이렇게 봐야 돼. 말하자면 이제 조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막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충공에 대해서 족보 말고는 자료가 거진 없어요. 사마광을 진짜로 만났다면은 문충공은 1030년쯤 태어나야 돼요. 근데 최송년은 1120년경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송년이 문충공의 아들이라면은 1100년쯤 태어나야 돼요. 그럼 이 사이가 80년, 7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손들 세기에서 쭉 역추적을 해보면은 대략 한 1200년경에 태어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도 안 맞는데 만약에 1200년경에 태어난 게 맞다면은 이 위에 이거는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군연, 아들로서 최군연이 적혀 있는데, 여기도 뭐 뱃을 이름만 잔뜩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검토의 가치가 없죠. 그 다음 최희평, 여기도 보면 막 뱃을 이름만 잔뜩 적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최유, 여기도 쫙 뱃을 이름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뭐가 있냐면은 부인이 적혀 있어요. 이 족보에 연대가 없기 때문에 부인의 연대, 부인을 통해서 그 장인을 알 수 있죠. 그럼 장인의 연대하고 맞춰보면 혹시 연대가 어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유씨인데 자벌과 유자경의 딸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벌과 유자경은 그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건 뒤에 가서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선능도 뭐 뱃을 이제 하리 적혀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인이 완산 최씨로 시중
문성군 아의 딸이다. 이 문성공이 아니고 문성군이라 그랬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돈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벼슬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최지, 이분도 이제 벼슬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인이 연일 정씨로 일성부원군 운관의 딸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정운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포운 정몽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최지의 부인이 정운관의 딸이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몽주가 최지의 처남이다 이 얘기죠.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만육채양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만육공이 정몽주의 생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운관은 연일정씨예요. 그죠? 연일정씨인데 연일정씨 족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족보예요. 연일정씨 족보에서. 이 족보에 보면은 정운관, 정몽주, 그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네 명이 적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만육공이 정몽주하고 이제 생질로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정몽주가 있고, 과가 있고, 후가 있고, 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후, 후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위는 한 명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정운관은 딸이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있어도 안 적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적혀있질 않는 거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최양이 여기 있는데 여기 뒤로 엄청 길어요. 행장이. 그런데 이분은 워낙 중요하신 분이니까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육공의 아들로서 최진명, 이분도 보면 벼슬이 이렇게 막 적혀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부인이, 전부인이 개성왕씨고, 후부인이 청조한씨로 영의정 한상경의 딸이다. 이리 적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최진형. 이분도 이제 뭐 용량이 뭐 상호군을 지냈다. 그러고, 부인이 전주 이씨로 병조 판서를 지낸 이식의 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충공계 상계의 그 부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4세 최유의 장인이 유자량인데 이 유자량은 1150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족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세 최선능의 부인 장인은 최아 문성공인데 문성공은 대략 한 1265년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문성공의 족보에도 최선능이 사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7세 최지인은 정운관의 사위인데 정운관은 1315년경에 태어났는데 그 족보에 최지가 안 적혀 있어요. 그 9세 최진명은 한상경의 사위라 그랬는데 한상경은 1360년에 태어났는데 역시 한상경 청주한씨 족보에도 최진명이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최진형은 그 이식의 사위인데 이식이 누군지는 찾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최유를 보면은 유자량이 1150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유의 아들 최선능의 장인이 1265년에 태어났으면 이 두 분 사이가 115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15년이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1150년에 태어난 유자량의 사위가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검증이 안 되고 오직 하나 5세 최선능 이분만 상대편 그러니까 처갓집 족보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그 책 하나 이걸 다 따져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충의 족보를 그 검증할 수 있는 문헌이 전혀 없고 그 족보를 통해서는 이 세계를 연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혹시 처갓집 족보를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갓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옷의 최선능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사위는 어떤가? 사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구의 사위가 한공이에요. 한공이. 이분은 청주 한씨인데 1307년에 태어나서 1365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전주 최씨가 아니고 경사만의 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다음에 그 최선능의 사위에 장필례가 있어요. 장필례. 이분은 주기철 이등공신이에요. 주기철이 뭐냐면은 기철, 이게 누구, 기황후의 오빠죠. 기황후 오빠 기철이를 때려 죽일 때 이등공신으로 책봉이 됐어요. 그리고 기해 격주 홍적 이등공신인데 기해 격주가 뭐냐면은 기해년에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친 이등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를 찾기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육공의 장남 최진명의 사위에 김예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예몽. 이 사람은 광산김씨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연촌유사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그 세종 때 단종 때 이때뿐이죠. 근데 족보를 찾지 못하게 후세 사람이 돼가지고 족보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육공의 그 사위에 이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 이승은 경주이신데 경주이씨 족보에서 이승을 찾아보면은 만육 최양의 딸이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의 현손이 이항복이에요. 이항복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항복의 현손이 이광자인데 이광자는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경주시 족보에도 만육 최양의 딸이라고 적혀 있고 또 묘소가 경기도 평택 진위면에 있는데 그 묘비에도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죠. 이렇게 문충공계 3개의 그 배우자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상대가문 족보의 교차 검증이 불가능해요. 아까 봤듯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다 조상 미화를 위한 경강 부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요걸 놓고 문충공계 족보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족보 거진 대부분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봐야지 이걸 놓고 뭐 학술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안 그런 집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충공계 3개의 연대 고증을 해보는데 족보에서는 연대 추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배우자 가문 족보와 교차 검증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조상 미화를 위한 경강부회가 많기 때문에 찾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냐?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그 후손에서부터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는 거죠, 위로. 그게 역추전해가는 게, 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문충공계 3개의 연대를 밑에 그 언제 태어난지 아는 그 대충 짐작이 되는 위정공 최칠서 그리고 확실하게 태어난 연대가 알려져 있는 만육공 최양에서부터 거꾸로 추적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